안녕하세요. 지캠프 워크샵 참가자 여러분. SDT 하드웨어와 함께하는 엠베드 IoT 개발 교육을 진행하게 될 저는 시그마 델타 테크놀로지의 박희정입니다. 교육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으며 총 20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제7강 SPI입니다. 5강 UART에 이어 또 하나의 직렬 통신 방식인 SP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PI 개요에서는 SPI란 어떤 통신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SPI 인터페이스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핀들이 있고 이 핀들이 어떻게 연결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I 동작 원리 파트에서는 실제로 두 디바이스 간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I에 들어가기 앞서 특징을 확실하게 인지하기 위해 5장에서 배운 비동기직 직렬 통신, 즉 UART에 대해 잠깐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TX-RX핀을 이용해서 동작하는 UART 통신은 비동기식으로 동작합니다. 이 말은 통신을 하는 두 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보내는 중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별도의 컨트롤러가 없다는 뜻이므로 두 장치는 끊임없이 상대방이 데이터를 보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UART 통신을 사용하는 장치들은 1초에 몇 개의 간격으로 나눠서 데이터를 보낼지 미리 약속해 둬야 합니다. 이것을 보드레이트라고 불렀죠. 이 간격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통신에 참여하는 양쪽 디바이스가 같은 클럭을 사용해야 하는데, 만약 두 장치가 사용하는 클럭이 미세하게 다르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UART 통신은 매 1바이트 송신을 할 때마다 추가로 스타트와 스탑 비트를 추가해 줍니다. 명확하게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시작과 끝을 표시할 뿐 아니라 클럭이 달라 싱크가 혹시 어긋난다 하더라도 스타트 비트를 보고 다시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제 UART 통신이 동작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매 1바이트마다 스타트와 스탑 비트가 생성되고 싱크를 다시 맞춰야 하니 오버헤드가 생깁니다. 그리고 송수신을 위해 복잡한 하드웨어 컨트롤러가 필요한 것이 단점입니다. 여기까지 UART에 대해 요약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SPI 통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SPI는 지금은 구글에 합병되어 버린 모토로라사에서 처음 고안한 통신 방식으로 MCU와 주변 장치 간의 시리얼 통신을 위한 규약입니다. SPI라는 말은 시리얼 페리페럴 인터페이스의 약자이며, 이 말을 직역해 보면 직렬로 주변 기기들과 통신하는 인터페이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PI는 비동기식이 아닌 동기식 직렬 통신입니다. 이 말은 즉 별도의 클럭 라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UART처럼 보드레이트를 공유할 필요도 없으며 속도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UART에 비해 하드웨어 구성도 간단하여 저렴합니다. SPI 통신은 오직 한 장치만
클럭 라인의 신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클럭 신호를 생성하는 장치를 마스터라고 부르고 나머지 통신에 참가하는 장치들은 슬레이브라고 부릅니다. 5장 유아트 교육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동기식 직렬통신의 특징 중 하나인 1대N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점 또한 SPI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슬레이브는 한 개 이상의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께서 사용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즉 SDT 보드가 마스터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마스터와 슬레이브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송수신하는지 하드웨어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동기식 직렬통신은 클럭 라인을 통신 참여자가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라인으로 언제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통신입니다. 이 클럭 라인으로 들어오는 라이징 또는 폴링 신호를 인식해서 즉시 데이터 라인에서 값을 읽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전달될 때는 이 초록색 라인을 보시면 되는데 MOSI라는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의 줄임말인 MOSI 데이터 라인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는 MOSI 라인이 아닌 MISO라는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 라인을 사용합니다. 이 그림상에서 파란색 라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SPI는 클럭, 데이터 전송, 데이터 수신 총 3개의 라인이 통신에 사용됩니다.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보낼 때 마스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스터가 데이터를 수신할 때도 송신할 때와 마찬가지로 클럭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장치는 클럭 신호를 생성할 때 미리 수신용 클럭 신호도 순서대로 생성해야 합니다. MISO 라인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위한 신호를 미리 생성해 주는 겁니다. UART 통신이 아무 때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방식은 꽤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센서와 통신할 때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마스터에서 리드 데이터에 해당하는 함수를 슬레이브로 전송하면 그 슬레이브인 센서는 자신이 전송할 데이터의 크기를 보내주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후 데이터 전체를 받기 위한 클럭 신호를 생성하면 됩니다. 이 클럭 신호는 물론 마스터에서 생성하겠지요. 앞서 언급한 클럭 그리고 MOSI, MISO 라인 외에 추가해야 할 라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SS라는 슬레이브 셀렉트 라인입니다.
SPI 통신은 여러 개의 슬레이브 장치가 하나의 마스터에 연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SPI에서 클럭, MOSI, MISO 라인은 모든 장치가 공유합니다. 따라서 마스터가 데이터를 보내줄 때 이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려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SPI에서는 이 문제를 하드웨어적인 신호선 SS라는 선이죠. 이 선 하나를 더 추가해서 해결합니다. 동작이 없을 때 이 신호선은 하이 상태를 유지하다가 통신이 필요할 때 로우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SS 라인이 센서의 enable listen 라인과 연결되어 데이터가 필요할 때만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위의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스터와 슬레이브 모두 클럭과 MOSI, MISO 그리고 SS 라인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라인들은 동일한 라인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상태가 되어 있을 때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먼저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데이터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SS 라인이 가장 먼저 로우로 떨어지게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슬레이브와 통신할 것인지를 표시를 하고 마스터에서 그 해당 슬레이브로 통신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클락 라인은 마스터로부터 발생되는 클락입니다. 슬레이브에서는 클락을 절대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스터로부터 발생되는 이 클락의 동기에 맞춰서 마스터는 MOSI 라인을 통해 슬레이브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송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슬레이브 또한 마스터에서 발생하는 클락의 동기를 맞춰 MISO 라인을 통해 마스터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모든 통신이 끝난 뒤에 다시 SS 라인은 로우였던 레벨을 다시 하이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하나의 마스터와 여러 개의 슬레이브가 있을 때 어떻게 하드웨어 연결이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스터의 클락과 MOSI, MISO 라인은 모든 슬레이브와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레이브의 SS 라인은 서로 공유가 될 수 없고 마스터의 각각의 핀과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스터는 마스터가 통신하고 싶은 슬레이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특정 장치와 통신이 필요할 경우 해당되는 SS 라인을 로우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 방법은 직관적이고 단순한 해결책이지만 슬레이브 장치의 수만큼 신호선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두 디바이스 간의 실제 데이터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시프트 레지스터라는 것을 아시나요? 이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PI 통신은 SCK라는 클럭 라인에 따라서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한 비트를 전송하고 슬레이브에서도 마스터로 한 비트를 전송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에 있는 그림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가나다라라는 데이터를 보내려고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초기에 위치한 그림을 보시면 마스터의 시프트 레지스터에 가나다라라는 데이터가 있고 슬레이브 쪽에는 의미 없는 값을 의미하고 있는 쓰레기 값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두 디바이스는 SCK 클락 라인을 통해 클럭을 전송할 때마다 하나의 데이터가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옮겨지고 또한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옮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클럭 전송 후를 보겠습니다. 자, 가나다라였던 이 값이 오른쪽으로 하나씩 시프트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맨 끝에 있던 라라는 이 한 비트의 데이터는 MOSI 라인을 통해 슬레이브로 이동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슬레이브에 있던 쓰레기 값이라는 그 데이터 중에 맨 오른쪽에 있던 값이라는 데이터도 MISO 라인을 통해 마스터의 가장 왼쪽에 있는 곳에 위치하게 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클럭을 전송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클럭을 전송하시면 이 상태에서 또 오른쪽으로 하나씩 시프트가 이루어집니다. 값이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가가 세 번째 자리, 나가 네 번째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다였던 이 값이 이 MOSI 라인을 통해 슬레이브로 넘어가게 되고 또한 슬레이브의 맨 마지막에 있던 키라는 값이 MISO 라인을 통해 마스터의 왼쪽 첫 번째 자리로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4개의 비트를 옮기는 데에는 4개의 클럭이 전송되고 난 이유가 되겠죠. 4개의 클럭을 통해 데이터를 옮기고 나서는 목표한 대로 이렇게 슬레이브에는 가나다라라는 값이 들어있고 반면 마스터에는 쓰레기 값이라는 값이 들어있게 됩니다. 이 마스터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쓰레기 값이라는 데이터가 필요가 없다면 그냥 버려버리면 됩니다. 슬레이브로부터 받기는 받았지만 꼭 써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원래 목적은 가나다라라는 값을 슬레이브로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SPI 통신이란 무엇인지, 어떤 핀들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통신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